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경상북도에서 가장 수기운이 강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기운도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계곡 나무 뒤가 세심대란 곳인데요, 여기 수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이 늘어온 그런 곳이고, 보시다시피 이 소나무의 어떤 느티나무의 기운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호중 가수의 여러 가지 일생, 그죠, 노래를 많이 들어보면서 야,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이런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가수가, 테너 가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또 많은 댓글에서 정말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삶에서 그렇게 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어떤 그죠 학교 학교 들어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그 다음에 취업됐을 때, 그죠? 이렇게 뭐, 이 일생을 살면서 큰 기쁨, 그죠? 뭐, 그렇게 많이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슬픈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야, 요번에 참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 뭐냐면,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글씨, 전화, 또 어제도 좀 어떤 분이 좀 CD를 소포로 지금 조금 전에 붙였다는 그런 또 연락도 받고요. 정말 또 목동에 계신 어머님, 정말 저는 팬이 아니고 어머님 같은, 할머님 같은, 그런 친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이 배에서 나오는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가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왜 팬심이 이렇게 강한 것을 연구해 보니, 이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하고 신금을 울리니까 그 참 팬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보다 참 단단하고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 만지면서 커지고, 예, 돌리면 돌림수로 커지는 솜사타처럼, 그죠? 정말 더욱더 지금은 더 강해지는 그런 팬심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많은 전화와 또 메시지를 봤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 미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와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천상의 기운을 받아서 천운이 열리고 있구나. 보통은 잘못된 이미지로 이렇게 왼종일 지금 한 달 가까이 나쁜 방송으로 마녀 사냥을 하면 이렇게 팬심이 늘어가야 되고, 그죠? 뭡니까? 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좀 일부를 막아놔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호중 가수의 어떤, 그죠? 가치가 높아가고 있고,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참 이런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팔봉쌤이 야에서 이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팬과 팬심과 그저 혹 할머니들,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그죠? 또 친구, 동료들, 바로 김호중 가수의 이때 끈끈한 것은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의 또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죠?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그죠?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예,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죠? 이 외눈박이가, 그죠? 한쪽밖에 안 보이니까 두 마리가 평생을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두 눈 다 보이는 두 눈박이 물고기들은 혼자도 다닐 수 있지만, 이 외눈박이 물고기는 평생을 두 마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한 세상을 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목처럼 평생을 사랑했다는 어떤 이 19절 같습니다. 그래서, 예, 건들면 건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그죠? 더 커지는 신기한 어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 따뜻한 분이 세상에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구나. 참 어머니 같은 분, 또 할머니 같은 분, 저도 참 할머니 손에서 많이 크고 사랑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것은 정말 어떤 우주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이 아닐까. 또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란 건 무슨 우리가 우환이 올 때는요, 철학을 30년 해보면요, 어떤 식으로도 옵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우리 우환을 줄 때는 분명히 그 운을, 나쁜 운도고 좋은 운도인데, 나쁜 년이 올 때는 다 피할 수 있으면 다 잘 살죠. 다 대통령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죠? 희노애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사고가 난데도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나, 하늘에서 도와주지 도와
도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뭡니까? 차 안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뒤에 차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앞에 차가 올 수도 있는데 정말 그죠? 그래도 불행하게도 택시 운전 아저씨 그죠? 좀 다치시고 좀 차가 좀 부러졌는 이거는 정말 경미 중에 경미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좀 처신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마녀 사냥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교통사고인 거죠. 그죠? 일생을 저도 참 많이 바쳐도 보고 박아도 봤습니다만은 그 교통사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김호중 가수가 유명인이라서 그저 마녀상이 가능하지 지금 일반인들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들이죠. 예, 그래서 그저 명성이 높고 많이 알려져서 그죠? 김호중 가수 그만큼 세상을 많이 그죠? 몸 가졌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2분기에 또 김호중 가수를 알게 됐다는 그런 이 댓글들이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옛날에 이 경북의 포항 지방에서는 옥중 단성 당선된 사람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는 지금 오히려 그죠? 몸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팬심이 어마어마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그래서 다 잃은 것은 아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다자 무자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가져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구는 지금 이렇게 뭡니까? 나쁜 행포를 부리고 나쁜 방송을 하면서 다 가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또 돌아서면 다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흐르는 물처럼 분명히 저는 천운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망종이 7월 5일까지인데 저는 그 안에 좋은 소식이 저는 분명히 오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계속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뭡니까? 또 기도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이 가장 여기는 명당이 서운 저 각 지역에 서운이 있는 데는 다 명당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기운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 아주 맑은 기운이 움직이거든요. 그 깨끗한 선비들이 그저 움직였죠. 오늘 참 우연한 제가 댓글을 많이는 못 본데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참 어떤 어머니가 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빠진 물구덩이에는 다시 가지를 않답니다. 저는 김호중 가수에게 정말 하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가 뭡니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획기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합니다. 그죠? 나와서 나오자 말자 마인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는 또 팬분들도 걱정이 안 될 거고요. 그죠? 그 정도 어떤 캐리어 같으면 운전수 다 있고 매니저 다 있지 않습니까? 운전해 줄 사람 다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뭡니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모범 택시도 있고요. 또 개인 택시도 있고 전용도 택시를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앞으로 면허증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반납해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증 없이 못 삽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우리 다 살 수가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당부를 매니저님이나 변호사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예, 바로 반납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팬심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이 망종이 끝나기 전에 양력 7월 5일까지가 망종이거든요. 그 안에 저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 늦어도 소서는 뭡니까?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인데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저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늘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소망을 또 이루고자 매일 이렇게 명당에 찾아와서 그죠? 또 저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또 빌고 또 빌어봅니다. 분명히 저는 하늘이 움직여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보고요. 이 팬분의 그 마음들이 전체가 하늘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평생을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랑의 비목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영상 이렇게 야외에서 옥산 서운 세심됩니다. 이렇게 참 목 놓아 또 이렇게 빌고 또 빌어보면서 이 영상을 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바쳐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따뜻한 또 이렇게 댓글 주시고 또 어제도 정말 지금 저 목동에 계시는 분 또 팬 여러분 CD를 보내주고 또 뭡니까 그 자서전을 보내준답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해서 또 듣고 듣고 해서 정말 CD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또 좋은 방송으로 분명히 보답해드리고자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시고 큰 기운을 받아서 좋은 날, 그저 오래오래 동안 좋은 가수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